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생기를 생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기 생명이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전혀 몰랐죠? 생기는 뭐다? 한번 해보세요. 생기는 에너지다. 어디에 있는 에너지다? 무엇 속에 있는 에너지다?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다. 그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에너지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도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중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다? 영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생기가 뭐냐? 그러면 이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로서 진, 선, 미, 곧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알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 유전자에 놀라운 영향력을 줘서 꺼진 유전자를 깨울 수 있고 또 이제 이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유전자 복구, 유전자 회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의 구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팍 생겼어요. 여기에 활성산소가 와서 탁 쳐가지고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DNA가 요거를 염기라 그런다 그랬죠? 그 DNA가 어떻게 됐어요? 끝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떻게 됐어?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 DNA는 못 써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복구를 시켜야 돼요.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유전자의 구조는 다 뭐가 되어 있다? 조립이 되어 있다. 조립식 구조다. 그래서 이 DNA 한 개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면 못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DNA, 찌그러진 DNA만을 어떻게 해? 빼내야 됩니다. 빼낼 수 있게 없게? 빼낼 수 있죠. 왜? 그 구조 자체가 무선식 구조니까? 조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 조립식 구조라는 게 참 좋아요. 자동차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립이 돼 있어.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느 부속품에 고장이 났냐 알아서 그 부속품만 빼서 갈아.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유전자는 DNA는 이거를 빼고 제거해 버리고 다시 끼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끼워 넣으면 이 망가졌던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돼? 완전히 새 유전자가 된다니까요. 박수.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망가진 유전자가 생겼을 때, 이게 부속품 교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교체가 후닥닥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무슨 차일까? 그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예, 네. 교체가 금방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유, 교체가 잘 안 돼. 예. 네. 손상이, 그래서 고장난 채로 계속 덜덜거려.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잘 걸릴까? 병에 잘 걸려요. 암에도 잘 걸리고. 그래서 상처가 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내면적 환경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상처받았다. 마음에 상처받으면 유전자의 상처가 옵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활성산소는 이 유전자를 쳐서 이렇게 귀퉁이를 떨어져 나게 하고 찌그러뜨리고 이렇게 DNA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이게 결국 언제 이런 일이 생겨요?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야. 마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한 단어로 씁니다. 뭐라 그래요? 속상해. 속상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은 죽겠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속상하면 유전자가 상하고 꺼져버리니까 죽을 맛이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속상해서 유전자가 상했을 때,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한 창조주가, 아시겠죠? 창조주가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놔야 되겠죠. 아,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세포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오는데, 오는데. 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려면 그 손상된 유전자만 복구가 되면 되잖아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만 회복되면 다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암 덩어리가 내 간, 내 유전, 유방 이런데 또는 혹이 내 속에 있어도 어떻게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런 유전자가 손상 변질됐을 때 복구가 돼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되면 그 혹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암 덩어리도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복구를 시키도록 자, 그 창조주가 해놨냐 하면,
아, 이 복구 효소라 그럽니다. 유전자가 손상됐을 경우에 그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복구 효소. 혹은 복구 물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복구를 혹은 수리를 고치는 것을 복구를 repair라고 영어로 합니다. repair. repair enzyme. 자, 유전자 복구 효소. 그래서 유전자 DNA repair enzyme 이라는 이런 복구 물질이 몇 가지가 있냐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는 유전자 복구 물질, 세 가지 복구 물질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이런 찌그러진 DNA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이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처럼 그려놓은 거지. 그 복구 물질입니다. 복구 효소.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는 이 유전자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댕기면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다가 여기가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면 이걸 발견하고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이 뭐예요? 예. 네. 특징이 이빨이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잘라먹어버린 거예요. 잘라먹고 나면 그까지만 해요. 이 소방관 아저씨는. 그 다음에 잘라먹고 나면 이 수리공 아저씨가 부속품을 들고 옵니다. 그 찌그러진 DNA를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끼워 맞춥니다. 자, 네. 그래서 수리공 아저씨는 여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 물질은, 마무리공 아저씨가 뭘 들고 와요? 실하고 바늘하고 탁 들고 와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깨끗하게 꼬매버려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짜잔 소리가 나.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복구가 됐다. 그래서 이 복구가 잘 되는 사람은 병 안 걸려. 왜? 유전자만 손상이 됐다 하면 복구가 돼버려. 그럼 복구가 빨리빨리 척척척척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복구 물질들이 척척척척 잘 생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복구 물질들이 생산이 척척척척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면 척척척척 복구 물질이 생산이 될까? 그렇죠. 그, 뭐든지 물어보면 무조건 생기라 그러면 다. 그, 뭐든지 생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뭐든지 생기야.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생기가 오면, 생기를 받으면 이렇게 복구 물질들이 착착착착
척척 생산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 이 복구 물질이 척척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금방금방 생기를 안 받고 자꾸 뭐예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자꾸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내가 그녀를 가만 놔두나 내가. 내가 어쨌든 내가 안 갚음을 해야지. 두고 두고 그러고 예. 무슨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아, 이해하자 뭐 이런 것보다 긍정적으로 가는 것보다 자꾸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기회만 와봐라. 그래서 그거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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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유전자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들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말 안 하는 마누라들이 있어. 그래서 그 마누라들 이렇게 보면. 아예 부부싸움을 하면 아하 이번에는 3일간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딱 짜고 3일간 그 3일간 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편을 좀 혼내주겠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이번에는 너무 나쁘다. 혼을 더 내야 되겠다 하면 뭐예요? 일주일을 계획해서 말을 안 해. 어떤 때는, 어떤 여자들은요, 한 달을 말을 안 한 여자가 있더라고. 세상에. 그러면, 그 말 안 하는 동안 남편의 유전자도 꺼요. 그렇죠? 꺼지면은, 실제로 남편 유전자 끄는 것보다 누구 유전자를 더 많이 끄는 거예요? 자기야! 말 안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이제 다 해결이 됐나 싶어서 그렇지 뭐 그럼 유전자 팍팍 끄는 거야 자기 유전자. 그래서 저는 우리 마누라가 참 좋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 안 하는 벌을 절대 안 줘요. 그 대신 말했다 하면 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참아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말 안 하는 벌은 안 줘. 그래서 딱 지나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금방. 그 어떤 경우는요, 제가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 붙여. 그러면, 야, 나도 내 유전자 끄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뉴스타트를 가르치는 이상구 박사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절대로 이 상처를 끄니까 결국 상처를 낫도록 이렇게, 내 마음을 보살펴 주지를 않고 그 상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되면 이 상처가 낫지 않잖아.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빨리 그 잡신놈을 어떻게 거부해야 돼. 잡신은 뭐라 그래? 벌 줘라. 이번 기회 통해서 돈을 내줘라. 죽도록 고생시켜라.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뭐 그래야 내가 살지.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하나님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남편을 말 안 하는 벌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열흘 동안을 말 안 할 거야. 이제 그랬다면 빨리 뭐예요? 빨리 사흘만 하고 또는 뭐예요? 하루만 하고 또는 한 시간만 하고 용서해 주는 선택을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빨리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말 안 하는 벌은 안 주는 대신에 이제 말로 또 벌을 주잖아요. 왜? 그래서 남편의 가슴에 뭐를 꽂는다 그래? 예, 비수를, 비수에 한번 팍 꽂히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제 아프면 또 내가 말 안 하기로 작정한다고. 말 안 할 거야. 아,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금방 말하네.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대답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무슨 인이라고 그러게?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남의 거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 아닌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빨리 탁 어떻게 털어버리라 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터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제일 안 터는 사람들은 충청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의 문화는 마 털어버라 마 잊어버라 마 이래서 이거를 확실히 종결을 짓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죠. 속이 시원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그게 이제 뉴스타트에 맞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는 손상이 가고 변질이 되더라도 이미 과학적으로 창조주가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은 걱정을 모두 벗어 버려서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유전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맞아요. DNA 회복, DNA 복구. 다 이런 것도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가 아직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니면 저는 이런 거 이제 과학자들 발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제가 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생기 쪽으로 진리 쪽으로 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걸로 옮겨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는 생기. 생기는, 여러분, 이 생기가, 그러니까 성경책에 보면 생기는 언제 생기란 말이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와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흙으로 사람은 다 세포 만들고, 세포 안에 유전자 만들고, 다 심장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놔봐야 그 사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어줘야 돼? 생기를 넣어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는 거야. 주니까 다 살아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생기는 병 정도 낫게 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실제로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생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어떤 구조물, 작동하지 않는 어떤 구조물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자, 이 컴퓨터라는 전자제품, 이게 어떤 구조물이에요. 여기 이것이 살아나게, 켜져서 살아나고 작동하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 제품은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만 들어가면 돼. 그러나 이 생명체는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류를 어떻게 그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것들을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모기,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을, 생명을 자꾸 죽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모기라는 생명체지 모기 자체가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생명은 영적 에너지로서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너무나 놀라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 불러. 그 하나, 그런데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와, 그래서 성경 보면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여기저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성경은 구라가 너무 세다.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그 동창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요. 네 이거 정말로 믿나? 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래서 네가 안 믿는 거를 믿는다며.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거짓말이지. 그 저한테 한번 걸리면 예수쟁이들이 혼났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더 세게 믿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엄마의 사랑은 죽어가는 아기를 못 살릴까?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을 주면 어떻게? 덕덕덕 살아나. 문둥병자가 싹 회복되고 중풍병자가 뭐요? 금방 나버리고 유전자들이 금방금방 회복돼 버려. 강력한 에너지. 아시겠죠? 뭐가 다를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이 바로 모성애라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엄마의 사랑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기가 아기를 죽는데 못 살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성질도 달라요. 자, 엄마의 사랑, 곧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 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요게 달라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우리 인간의 마음 같았으면, 그, 북한의 김정은이 저놈 아주 나쁜 놈인데, 그냥 암 걸려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죠. 푸틴이 막 암에 걸려 있다, 아니다, 뭐 요즘 논란이 많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속은 뭐예요? 빨리 암이 퍼져가지고, 죽어버리면 전쟁도 끝나고, 우리는 나쁜 놈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푸틴 같은 놈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랑을, 이런 우리 인간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 사랑은 알고 보면 다 조건적입니다. 뭐 남녀가, 청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해도 나중에 결혼해보면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란 게 팍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잘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할 거야.
저는 미워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누군지 알겠죠? 언제? 제가 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해주면, 미워해, 나는 당신 미워.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줘야, 뭐요? 사랑해주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지. 사랑을 하되, 누구 식으로 하라는 거요? 내 식으로.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또 무선적이라고 불러요. 이기적이야. 결국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은 알고 보니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인데 사랑은 이기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이기적이 아닙니다. 이타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괴로워. 화나고, 미워지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돼? 고통을 유발해. 그렇죠. 사랑 안 할 때는 뭐 미울 이유도 없어. 근데 사랑에 푹 빠지고부터는 뭐예요? 자꾸 고통받을 일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 그 사랑이라는 씨앗이 내 마음 속에 안 심어졌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화도 나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고.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사실상 알고 보면 이기심을 아름답게 포장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도 누구만 사랑하는 거요? 내 새끼만 사랑해. 옆집 새끼 어떻게 됐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우리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섬기기를 원해요. 나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방향을 바꿔서 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잘 부려먹겠다는 거야, 결국은. 나한테 잘해주면 뭐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 나는 상대방을 섬길 생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분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뭐, 100명은 100명 거의 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성경 읽어보세요. 거꾸로예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게 됐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 식대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왔다?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서 왔다는 뜻으로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보세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섬기려 하고,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주기 위하여 온 거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천국 갑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조건적, 자기중심적 사랑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 주는 분이 돼버려요? 벌 주는 분이 돼버려. 왜? 결혼했는데 신랑이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벌 줘야 안 줘? 말 안 해버려. 출근하는데 아침밥도 안 해줘버려, 그냥. 그거 벌 주는 거예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행동으로도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행동 봐라. 내가 섬기러 왔다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해요? 그럼요. 그 당시는 신발이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고 아스팔트도 안 돼 있고 해서 그 산달 같은 거 엉성한 신발 신고 나갔다 오면 발이 시커매져. 반드시 뭐예요? 종들이 하인들이 와서 발을 씻어야 돼.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어주신다? 예수님이 자, 발 씻어줄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 발을 씻겨? 그래가지고, 누구는 발 씻기를 거부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 경상도 사람 같아요. 아니, 주님이 왜 내 발을 씻기면 그 말도 안 돼. 그런데 벌써 그때는 한 너덟 명의 제자가 발 씻고 난 후야. 그 너덟 명은 어떻게 씻을게? 아니,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제 베드로 순서가 왔거든. 베드로, 나. 그 화끈해, 그렇죠? 아이면 아인 거라. 은거주춤 이런 거 없어. 예.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 캉, 내 캉 관계가 없어,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니캉, 내캉 관계가 없는 사이다. 그 말은 베드로야, 너는 네 생각 속에서는 네가 내 발을 씻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한테 발 씻어줘, 베드로야, 이럴 생각 없다. 나는 내 발 내가 씻는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인간을 부려먹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지만, 나, 진짜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실제로 씻기는, 너희를 섬기러 온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갑자기 속에서 뭐를 느껴요? 깜짝 놀랍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유전자 켜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걸 착착 풀어드리는 그 세미나가 2부 세미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러네. 깜짝깜짝 놀래. 왜? 저도 보고 와 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는 아 이상구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헌금을 더 내야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성경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성경에 그런 진주알 보석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석을 못 찾고 그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말라 너. 아, 졸려. 이 보석을 못 봐. 네,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 다 보면, 이야, 내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내 생각으로 그냥 성경을 보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야, 그렇구나. 내가 생각, 이때까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그게 완전히 그게 잘못됐었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좋아하라 말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 좋았죠. 이런 분이면 그냥 호감이 가잖아. 또 뭐야, 끌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 끌려라! 호감을 가지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나.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그, 2부 세미나를 이렇게 쫙 해가면, 여러분, 참,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참,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 평화로워져.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의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유전자, 복구 물질들, 복구 효소들이 유전자 착착 켜지면서 복구가 샥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 자연 치유라고 그래요. 자연이라는 말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 아니고 자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아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런데 뉴스타트 강의 들으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기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생기를 주시는 그 존재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라는 한자는 뭐예요? 스스로, 스스로,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스스로 굴러가는 차를 자동차다.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네? 스스로 굴러가요? 운전자가 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세포의 운전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생기. 그러면 요즘 사람들 그래요. 자동차 있잖아요. 운전수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운전수가 들어와서 눌러줘야 돼. 자동차 지가 다 알아서 한 자동차는 아직도 있어 없어? 몰라요. 없어요. 인간 운전수가 어떻게 타서. 자,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유. 자유란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말미암는 것, 여자예요. 자, 그런데 자유는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자, 뭐 자연치유할 때 자, 연 이렇게 하죠. 자, 스스로. 스스로 자. 연은 무슨 연자요? 그를 연이야. 스스로 그렇게 있는 분. 아니, 맞아요. 그렇죠. 그 자연이란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자연을 뭐라 그래요? 자연을 nature라고 부릅니다. 이 nature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또 다른 뜻이 있어. nature, 자연, 그러면 산, 호수, 구름, 바다, 예. 그리고 그 자연 속에 품어져 있는 모든 아름다운 동물들,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연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nature가 또 다른 뜻이 뭐예요? 네, 본성이란 뜻입니다. 성격. 아시겠죠? 그래서, 참, 저 아이는 성격이 참 좋은 아이다. 그럼 좋은 성격이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good natur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아이는 that boy is very that boy is a good natured boy. Good natured kid. 아주 성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하고, 그 산과 바다와 호수와, 꽃, 봄에 피는 꽃과, 단풍과, 이런 모든 자연이 성격이래. 누구의 성격? 자연 속에. 자연이 또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스스로 계신 분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름다움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라면 뭐 좋은 거 먹는 게 자연치유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의 성격, 그 성격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성경 원어로 하면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고 인간을 대상들을 절대로 뭐 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 예. 그래서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차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착한 놈하고 못된 놈하고 차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차별하는 게 맞아, 우리는. 그거는 왜?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착한 놈은 뭐예요? 상 주고, 못된 놈은 뭐예요? 그걸 줘야 되는 게 맞다가 우리의 맞다예요. 그런 것을 인간의 의의라고 불러요. 맞다, 옳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나쁜 놈도 어떻게 원수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댕겨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조건적 사랑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와장창 뒤집어지는 거. 그거를 거듭난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막 헷갈리고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가 더 너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만 하나님 김정은이를 빨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못 들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모순이에요. 모순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안 믿게 김정은이 저 자식 살아있는 거 보면 난 하나님, 저런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있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저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이 세상 신과 잡신들과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가? 네.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히 알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병이 들어있는데, 병 낫는 것은 세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도, 성경에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여기저기 있는데, 실제로 죽은 게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기계에서는 그래요. 맨날 그래요. 왜? 여러분의 핸드폰, 전기가 우리 사람에게 생기듯이, 그렇죠? 핸드폰에서는 전기가 생기요. 그렇죠? 그 전기, 핸드폰의 생기가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핸드폰은 쓰레기예요.
주머니에 뭘 귀찮게 넣어댕겨. 전기 없는 사회는 핸드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그처럼 생기가 없어진 죽은 인간은 다 어떻게 해? 다 흙 속으로 파묻혀야 돼.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핸드폰의 생기가 되는 전기는 나가면 핸드폰은 죽고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핸드폰이 살아나요. 우리 인간도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왜? 죽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런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뭐요? 달리다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딸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도 핸드폰처럼 생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죽는 거고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사는 거다. 핸드폰 좀 전기가 나가면 죽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잖아. 참, 성경은 우리 의사들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성경에 딱 반대죠.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 됐는데, 아니, 성경은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면 결국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그럼 성경하고 의하고 반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않고 교회를 댕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서로 실제로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기록된 게 반대가 되는 게 많아. 그걸 해결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거 믿을 수 없어. 그러다가 이제 저는 뭐예요? 아, 이 생기를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랫동안 현대에는 절대로 인간이 한번 죽었다 하면 살아날 수 없다. 라고 옛날에 유전자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듯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현대의학이 생각을 바꿨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특히 응급실에서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 환자가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죽었다고 사망 확인서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환자가 다시 뭐예요?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환자가 살아나면 그 사망 확인을 한 의사는 뭐가 돼? 똥되는 거야. 근데 사망을 확인한다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왜? 숨 안 쉬는 거 누가 확인 못 해? 맥박 뛰어요, 안 뛰어요? 누가 못 해? 혈압 재범, 혈압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심장, 청진기 갖다 대면 뛰어, 안 뛰어? 그거 쉽지. 그 다음에 이제 동공, 눈을 봐가지고, 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확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다면 의사가 밝은 그 빛을 촥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안 죽은 사람은 탁 오물을 들어요. 근데 그거 안 오물을 들어요. 그건 뭐 죽은 거지, 뭐. 그거 누가 구별 못 해. 그래서 확실히 죽었었어. 그런데 2시간 내지 3시간 후에 보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와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주민등록증 보니까 이름이 이렇다. 그래서 가족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연락을 해서 죽었다니까 이제 응급실로 모여서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지나서 우리가 눈을 꼼박꼼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그 의사도 똥되고 동시에 뭐도 똥돼요. 그 병원도 똥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그냥 슬쩍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못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그런 일들이 각 응급실에서 어떻게 있었다는 그것이 다 알려졌어요, 나중에.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이 모였어. 아하. 특히 무슨 사건이 났을 때부터인가 하면, 이란에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을 하면 사형입니다. 교수형이야. 그래서 37살 난 그 마약범이 교수형을 받아서 사망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서 시체를 인도받아서 가라 하는데 그 법적으로 24시간 이후라. 그래서 그 시신을 24시간을 냉동고에 냉동시켜 놓고 이제 난 뒤에 이제 가족들이 시신을 받으러 왔는데 아,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다시 해오라 그래가지고 뭐 시청에 갔다가 구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죠. 그 다 나중에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시신이 밖에 나와 있었던 게 냉동고에서. 금방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와서 시신을 인도 받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지퍼를, 비닐백 지퍼를 쫙 여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확 밝혀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24시간 이상을 지났어. 냉동칸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확 공개가 되면서, 각 병원에서 옛날에 똥됐던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아하, 내가 사망 확인한 것이 그 실수로 한 게 뭐요? 아니었구나. 실제로 사망했지만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똥된 의사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한잔하고 푸념을 한 사람들이 이게 이럴 수도 있다. 과연 이거 맞느냐? 자, 각 전 세계에서 유수한 의과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다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현대학에서 정식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왜? 왜? 그 이유를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왜 살아날 줄 몰라요. 왜? 자, 꺼져버렸던, 죽어버렸던 핸드폰이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그 누군가가,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충전시켰다. 누군가가 내 핸드폰을 충전시켰다. 그 말은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아, 그 누군가 생기를 넣어줬다라고 말 못 안 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죽은 사람 살아났다면 반드시 뭐가 다시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아 죽은 동물들도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인간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정식으로 이 명칭을 만들었어요. 자동 소생 현상. 자동 소생.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동 소생 현상. 그러면 이제 대충 다 알아듣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말로도 자연 자동 소생 현상을 오토 자동은 오토죠. 그렇죠? 오토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한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인데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 이름을 고쳤어요. 나사로 증후군. 성경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제 그거를 인정.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왜? 답변은 없어요. 설명 못 하겠다. 왜 설명 못 해요? 현대의학은 생기라는 그런 특별한 영적 차원은 인정해 주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 차원의 에너지를. 그래서, 동영상만 딱 보시고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개구리 죽은 얼어 죽은 개구리. 자, 이 개구리는 숲 속에서 삽니다. 사는데 겨울 되면 꽝꽝 얼어버려요. 그리고 봄이 되면 살아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가서 개구리를 여름철에 가서 잡아다가 실험실로 가져와서 저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냉동칸에서 한번 얼려보자. 진짜 살아나니까. 영하 8도. 그래서 밤새도록 얽혔다가 아침에 와서 열어보니까 꽝꽝 얼었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뇌파도 없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완전히 죽어버렸어. 한번 녹여보자. 자,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녹이면서 그래서 고속 촬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두 시간 동안 촬영한 걸 고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와, 눈 떠, 눈, 어이. 우와. 우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살아나면서 동시에 뭐부터 제일 먼저 해요? 스트레칭. 아, 자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현대 의학에서는 생기라는 이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생기가 있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죽은 핸드폰에 전기가 들어가야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듯이 죽은 동물에게는 뭐가 다시 들어가야? 생기가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 아, 그러니 내 병 하나 낳는 거야. 뭐요? 세 발에 비다. 나는 날 수 있다.